목사님은 성공한 목사고 적은 교회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세상식 사고가 팽배해져가지고 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실패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공의식에 사로잡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다는 모르니까 성경 66권에 어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더냐고. 성경은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승리와 패배만 구분할 뿐이지.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요. 뭐 하는 사람이지? 아멘. 그런데 승리하면 되는 걸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성공은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세상에서. 목사님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 똑같은 게 아니요. 신은 똑같은데 엄청 차이 나요. 왜 그러냐? 딱 들리는 순간 목사는요.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확 드립니다. 딱 성령 받으면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은요. 아이고 오, 내 팔자야. 벌써 신이 임하는 순간 무당이 할렐루야 그런 무당 없습니다. 아이고 오, 내 팔자. 왜? 더러운 영이 오니까. 이미 더러운 영이 오니까 벌써 임재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 성령님은 주여 그냥 벌써 그 다음에 열매가 인격적 열매가 나오고 비인격적 열매가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걸 기뻐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 받은 목사라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네.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 말고 무엇이 또 역사했다 그 말이야. 더 얘기할 게 없어. 이건 일반 교인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은 신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이것들이 놀고 있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속에 더러운 신이 자꾸 방해하고 해꼬지해서. 그거를 우리 동네에서 썼던 용어로 공방 들리게 해버려. 그 말 알아듣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주 정이 심리는 떨어져 버리겠다. 네. 정이 그냥 꼴도 베기 싫게. 그게 왜 악한 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분명히 사람이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러죠? 그러죠? 아 노래 속에 다 있잖아.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미워하고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랑과 미움의 차이가 별게 아니니까. 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미워하는 건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선이요. 인격이니까. 근데 이 사랑에 뭔 사랑이 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붙으면 무지하게 사랑하고 이 미움에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이게 공방 늘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미워해도 어지간히 미워해야지. 이건 인간의 선을 넘게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되기 싫은 거 있죠. 아니 그냥 아유 싫어 그냥 싫어도 살아 이렇게 이건 괜찮아. 그건 인격적 싫은 거니까. 어? 좋아 그래 살아. 인격적 좋은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거지.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선을 넘어간 거지. 그거는 하나님 역사하는 거. 그냥 미운 정도로 그냥 참고 살 정도는 돼야 된다면 도저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이거 못 살지. 그 상태가 인격적 미움이 아니고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한 그게 바로 공방 들린 거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좋은 분은 누가 오시고?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24시면 가르쳐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뭐 해야 들어오시고 무엇해야 들어오신데 이놈의 귀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가 들랑달랑 이것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왜 올까? 그놈이 오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교만이 아니고 누구의 교만이? 귀신의 교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인격적 교만은 교만해봐야 그거고 겸손해봐야 그거야. 인격은 인격적 차이는 잘나봐야 그거고 본다고. 그러나 성령의 겸손은 엄청 겸손이요. 귀신의 교만은 무지역의 교만이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러니까 막 나만 떠받들어라 이거요. 이 귀신은 나만 떠받들어라 갖고 다른 꼴을 못 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섬겨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뭐하러?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 임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뭘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섬기는 사람. 교회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 가정에 들어가서 그거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세상의 빛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가 자꾸 세상신처럼 성령님이 세상신처럼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실망을 그래서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걸레 잡고 청소하는 사람은요 시험들 것도 없습니다. 걸레 잡고 청소하는데 뭘 시험들? 그냥 청소하는 거지. 여전도 회장을 하려고 다 밥 사줬는데 이것들이 안 찍어주니까 시험이 들어요. 꼭 웃는 거지 어떻게 들킨 것처럼 웃냐. 어? 여전도 회장을 하고 장로하겠다고 밥을 사준 것이 그게 교회식이냐 그 말이야. 그게 어디식이요? 세상. 봐, 세상식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여전도 회장 하겠다고 밥을 사주나 총회장을 하겠다고 밥을 사주나 맥락이 비슷하잖아. 밥 사주고 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입니까? 안 하면 될까?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뭐 해지려고 하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 성령의 인격이 아닌 인격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지면서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다가 장로가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어? 근데 전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먹이고 형님 동생 해가면서 말이야. 야, 이 자식아 이번에 꼭 찍어줘. 인마 네 친구들 다 전화 좀 야 그날 꼭 투표날 오라고. 어? 야, 너 지난번 떨어져서 내가 아직 개망신 당했다 내가. 그게 왜 개망신이야? 내 부족함을 교인들이 알고 지적해 준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그러냐니. 언제부터 기독교가 섬김을 받는 종교가 됐냐.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나타나지를 않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꼭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마귀의 속성이 교회에서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아 마귀가 왜 마귀요? 지가 지 위치를 지키는 대로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한 것처럼 아 인간이 인간처럼 살면서 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 말. 그러니까 맨날 기분 나쁜 일만 생기고 삐칠 일만 생기고 시험들 일만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난 오늘 여러분에게 다 있는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약함조차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그냥 인격 갖고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뭔 역사를 해주셔야 돼. 왜? 주님이 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아멘. 그럼 이제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때 살다가 형이 가끔 이랬으면
야, 저 자식 말이여 허랑방탕한 놈이여 옛날에 지금 저렇게 착해졌지. 그렇게 하는 너는 나쁜 놈이여. 그러나 그때 멋지라고 얘기했었는데야. 그러면 너 성령의 사람 아니야. 예, 참 그랬던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사네요.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죠. 아멘. 참 우리나라에 귀신의 역사가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시기가 많아. 오늘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 아유 참 저 사람 훌륭해 이러면 야 걔 말이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맨날 내 밑에서 걔 기던 애다. 그렇게 걔 위에서 날던 너는 뭐냐 지금. 꼭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냐? 아 참 훌륭해. 저 훌륭한 사람이 내 친구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리 엄마. 저 자식 맨날 내 가방 들고 다니서 그 가방 들고 다닌 그 자식은 그렇게 됐는데 너 자식은 뭐냐? 이 자식아. 여러분 우리의 약함도 넉넉하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당당함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잘난 부분 못난 부분 몽뚱그려서 그냥 받아들이고 자꾸 잘못된 부분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요 이중적 생활을 하게 돼. 그리고 자꾸 가면을 쓰게 돼. 그냥 내 모든 것을 잘한 부분이든 못한 부분이든 그냥 다 뭐 해버리자.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자꾸 오늘날 교회가 감추려고 그래. 자꾸 감추려고 그래. 감추려고 하지 말고 변화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추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자? 변화. 그냥. 그런데 유식해서 무식을 자랑해야지. 무식은데 무식을 자랑하면 무식한 거잖아. 돈 벌고 가난했던 걸 자랑해야지. 돈도 없이 가난을 자랑하면 가난한 거지. 높아져야 낮아지지. 낮아지면 낮아질 것도 없지 뭐. 우리가 높아져야 할 이유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높아져야 되는 거야. 아, 네. 낮아지면 겸손할 게 없잖아. 자빠졌는데 뭘 더 자빠진 게 뭐 있어. 그것이 벌어야 할 이유고 그것이 높아져야 할 이유고. 할렐루야. 나는 지금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인격적인 영이 꼭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두 번째 성령이 언제 임하러 왔더니요? 안수할 때. 뭐 할 때? 안수할 때. 아 근데 왜 이 안수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냐 이거죠. 예수님도 안수하고 또 바울도 안수하고 또 베드로도 안수하고 그러면 이유 없어. 그냥 우리도 뭐요 하는 거요. 그냥 성경이 하라는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응. 아니 뭐 말을 어렵게 생각해.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지. 성경에 없는 걸 하니까 문제지. 성경에 있는 걸 안 하니까 문제지. 성경대로 하면은 허죠 없잖아.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 알아. 그거는 인격적인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과 인격은 엄청 차이 납니다. 인격이 성경을 따라가려면 신격이 돼야 되는 거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네? 신격과 인격이 붙으니 돼? 하나님은 뭔 격이야? 그렇지. 신격이시지. 인간은? 인격이지. 그렇지. 인격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그 인격의 뜻이 하나님은 신격적이다 그 말이지. 예, 신격적이다. 지정의가 하나님 수준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인격과 신격을 이렇게 비유하면은 맞을지 틀릴지.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난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나는 내가 깨달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신격으로 접근을 해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받아서 바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게 신격이야. 이 사람은 두려워서 뭐 했어요? 묻어두었어요. 묻어두고 생각하기를 날리면 안 된다. 본전만 지켜도 잘한 거다라고 뭔 생각을 한 거예요?
인격적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원격적 생각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격적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누구 뜻이지? 네 뜻이지. 그때 주님이 아이고 요새 날야 본전치기도 쉽지 않다 야 잘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하며. 여러분 예수는 신격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지 인격적으로 사람 뜻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의 부흥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교회 자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교회 부흥에는 도움이 되는데 성경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언제부터 큰 교회는 당당하고 조그마한 교회는 비굴해집니까? 왜 큰 교회는 당당하고 조그마한 교회는 비굴해지? 그게 성경이 어디 나와? 큰 교회 다닌다는 게 뭐 그렇게 잘한 겁니까? 큰 교회에 묻혀서 숨어 다니려고 다니는 건 아니야 혹시? 부담 없이? 어떤 의미로? 왜 조그마한 교회를 다닙니까? 인간적인 돌봄과 사랑이 있어서. 그래 이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어떤 의미로? 누가 훌륭한 거야? 왜 성경적 가치관이 자꾸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가 바뀌어가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내 말도 옳은 건 아니야. 나도 알아. 그지만 틀린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라도요 당당하게 다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근교회도 당당하게 다니듯 개척교회도 당당히 어디 교회 다니냐? 그거 왜 지하실 이제 우리 교회다. 어. 왜 그걸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근교회는 왜 이렇게 당당하고 그게 무슨 성경적이야. 교회 자랑해서 교회 부흥하는 것은 부흥 차원에서는 맞지만 성경 차원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 자랑해서 교회 부흥해야지. 아멘. 어디를 가든 예수 교회해야지. 그냥 어디를 가든지 예수 교회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다 예수님의 교회지. 할렐루야. 아멘. 순복음을 가도 예수님의 교회고 장로교회를 가도 예수님의 교회고 침례교회를 가도 예수님의 교회고 감리교회를 가도 예수님의 교회지.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님의 교회는 없어지고 왜 예수님은 없어지고 교회 이름이 앞서가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었나 봐. 그 정신이 내가 볼 때는 사는 거야. 주님의 교회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다. 그 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훌륭하네. 에? 주님의 교회다. 그냥 우리는 뭔 교회다? 주님의 소망 교회다. 주님의 사랑의 교회다. 주님의 순복음 교회다. 주님의 신일 교회다. 이렇게 에이? 그래야지 주님은 빠지고 신일임. 아,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오름은 없어지고 성장만 자꾸 남기려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자꾸 이 귀신이 대접받으려고 도 교회가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이게 성령의 성품이 교회 안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귀신의 성품이 교회 안에서 나와가지고 시기하는 성령이 어디 있어? 시기하는 귀신이 있지. 어? 장로가 잘 되면 장로가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잘 되면 기뻐 서로 그 뭐 좋으련만 어? 장로가 잘 되는 순간 그냥 시험이 팍 들어가지고 말이야. 어?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기뻐해야지. 교회가 잘 되면 확 그냥 시험. 그게 교회요? 여러분 교회 하나하나가 지어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아이 그럼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하나 잘 지어지면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같이 기뻐야 되는데 그걸 막 성토를 하고 그게 뭐하는 짓이오? 인격적 접근이 때로 훌륭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인격적 접근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고, 또 하나,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옥합을 깨, 이거는 부지허자는 거예요. 인격적 접근으로 보면요, 이게 오라. 부재해야지 지금 바람 씻는데 향유 300대나씩 깨서 이게 할 짓이냐, 그것이? 어떤 사람이 봐도 그건 인격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거, 언론 없을 때 예수님 다녀가시기 잘했어요. 요새 인터넷 도배해버립니다. 예수 드디어 타락하다. 바람은 씻는데 300대 날이 온. 요즘으로 말하면 3천만 원.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 그 다음에 그 기사 따가지고 다음에 보라. 예수, 마리아와 무슨 관계인가? 그러면 또 좀 지나면, 마리아. 뭐요, 이거 수술, 뭐요, 이거 애기 뛰는 수술은 거 뭐요, 이거? 어? 마리아, 낙태 수술. 그러면 예수 애기, 마리아 보면서 죽었다. 이게 그냥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신격으로 딱 보면 허비가 아니라 장례 치르고 있는 거야. 그 장례에 엄숙한 순간에 뭐 구제 찾아요. 구제? 잘 보세요. 그러면 진실로 구제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너 구제연금 했냐? 가론유다 니가? 저는 보적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 과정 속에서 지가 빼먹으려고 그랬었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저런 더러운 놈의 새끼들! 뭐? 부재 이 자식아! 너 돈 다 떼어먹으려고 이놈의 새끼! 그러지 않으시잖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다 마셔라. 유다야, 너도 마셔라. 너도 먹어라. 그게 예수님이야. 아멘.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 예수님이 오늘 교회 어디 가셨대야? 그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서 어디를 가셨대? 없어. 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했나 봐.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그 예수님의 모습. 꼭 잃어버린 성경적 아름다운 모습. 안수할 때 뭐가 임했다? 성령님. 안수할 때 성령님. 세 번째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뭐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뭐 할 때?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앞에 뭐가? 전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배경을 좀 알면 열흘 동안입니다. 열흘. 열흘을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뭐가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그래서 제가 부흥사로서 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쭉 다니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 있었던 직전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다 기도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참 고마운 게 여러분은 정말 제자 훈련을 굉장히 중시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찬송과 기도가 굉장히 뜨겁게 살아있다는 게 크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냥 기도 없이 찬송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요 냉랭합니다. 날 잡은 적 없어. 근데 여러분은 그 속에 그래서 나는 명성교회 같은 경우가 장로교회잖아. 그런데도 가요 순복음교회 같아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참 난 좋아. 이렇게. 왜? 부흥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흥사가 뭐 하는 거예요? 부흥시키는 거예요. 부흥시키려면 뭘 받아야 돼? 어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야. 어쩌네 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냥 냉랭 하려면 사경이 하면 되지, 사경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경이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부흥이잖아. 그냥 어쨌든 불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예, 예, 예. 그래. 막 불이 붙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근데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냐 그 얘기. 잘 안 해 기도를. 아주 기도를 많이 하면은 꼭 무식한 집단처럼. 아주 유식한 집단이.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무식한 집단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인격이 신격을 지금 곤출을 하고 있는 거. 신격 앞에 인격이 곤출을 당해야 되는데 인격으로 신격을 곤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컨트롤 해. 여러분 기도를 딱 들어보세요. 내 증거를 드릴게. 기도 이렇게 하는 거요.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스님이 기도해라. 알았습니다. 전도해라. 알았습니다. 감사해라. 알았습니다. 이게 기도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주여 뭐하고 계시냐 그 건물 언제까지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 함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신랑 이번에 시켜주시고 진짜 이런 식으로 응답이 드리면 힘들어서 예수 못 믿어 먹겠습니다. 이 리모컨을 주님이 붙들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주님이 움직여. 주여 뭐하고 계시나이까 빨리빨리 그거 해결해 주셔야지. 진짜 내가 지금 기도한 적 언젠데 주여 그 땅을 빨리 팔아주셨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이건 뭐 어떤 분들 주여 진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랑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또 훈계하고 있어 또. 아 이거 나 웃기지도 않아 진짜. 엉망이야 이거.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의미로 하는 게 아니야 듣는 거지. 네. 기도는 하는 게 아니야 듣는 거지. 기도는 대화잖아. 대화. 그러니까 했으면 뭐 해야 돼? 들어야지. 기도는 하는 것만은 아니요 기도는 들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들어. 들으면 주님이 IT 돕기 성금을 하거라. 그러면 헌금 하는 거야. 철야를 하거라. 그러면 철야하는 거야. 말씀을 보거라. 말씀 보는 거요. 담대하거라. 담대한 거요. 여러분 내가 천마디 주님 앞에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듣는 게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려와 여러분 들을 새도 없잖아요. 쏟아붓기 바빠가지고 그것도 막 입에 개벗금을 붙여야 하라.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하고 계시냐. 지금 환자들 진짜 말 이런 식으로 말해. 진짜 뭐 신경질 나고 예수 믿어 뭐 그런 것들은 다 잘 되고 근데 그렇게 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매일같이 감사하면 내 여지게 딸을 똑 떨어지게 해버리고 말이요. 그놈 새끼는 다 붙어버리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덕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되겠습니까? 신경질 나가 예수 믿어 먹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토록 기도했는데 딸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다른 더 좋은 길이 있는 겁니까? 들어야지! 훈계하고 있어. 응? 한다고 내가 봐도 한다고 했는데 야 하나님 혼란이라고 바빠 요새 예수님. 옛날에 이제 어려웠잖아. 애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다 못 가르치고 똘똘한 놈 하나 가르치고 나머지는 여자는 뭐 그냥 여상 가서 뭐 돈 벌으라고 하고 뭐 그냥 시집이나 빨리 가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상 간 똑똑한 여자들이 많아요. 왜 오빠 때문에 대학은 양보하고 가. 그것도 못 간 둘째 딸은 그냥 그나마 집에서 엄마하고 살림 배우다가 이제 시집을 갔어. 이게요 그 길로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돈 줘서 가르친 놈은 말이요 원망이나 했고 하나 못 가르친 놈은 그냥 엄마하면서 울면서 그저 친정에다가 뭘 보태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식도 그런 것처럼요
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신앙 생활 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병탄에게 축복 준 것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못 믿겠다는 둥 말이오. 요새 좀 쉬고 있다는 둥. 예 이런 선. 오늘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네. 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게 무슨 교회예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성령이 계심으로 교회지. 할렐루야. 네. 교회는 성령이 계심으로 교회다. 시작.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성령 받을 때 뭐해서 받았어요? 네. 네. 참 봐봐요. 내가 성령 받을 때 첫째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막 이런 게 본질이야. 그러면 성령 받고 나니까 또 뭐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전도. 이것이 돌아. 이게 보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고 기도하고, 그죠? 돌아. 이게 그러니까 성령은 이게 돌린다. 이게 선순환 시키는 게 이게. 예.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 기도하고 이게 돌아. 이게 선순환이야. 아, 교회는 딱 선순환 교회가 있고 악순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을 선순환의 이 본질들을 오늘날 교회가 자꾸 잊어버려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은사나 성령의 열매는 아예 그런 설교를 요새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나도 잘 안 해.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이 일은 얘기해야잖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믿음과 신유와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볼까? 시작.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믿음과 신유와 능력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신유가 있으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 이거 낫고 안 낫고는 누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아멘. 그럼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뭐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엄마 손은 뭔 손? 그건 알잖아. 그지? 엄마 손 약손이죠. 하물며 믿음에 기도하는 손은 능력의 손이죠. 근데 왜 그걸 안 믿어요? 엄마 손 약손은 믿음. 그럼 왜 엄마 손이 약손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다 또 뭐도 있어? 믿음도 있어. 거기다 또 누가 역사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영적인 일이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여러분이 못 보고 몰라서 그러지 그걸 봤다면 진짜 여러분은 다 뭐 할 텐데?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기도할 텐데. 그걸 영적인 일이라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육신이 와가지고 아까 내가 저녁에 우리 집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참 성의 있게 집에서 그렇게 하셨어. 맛있게 먹었어요. 가니까 실수를 해 나한테. 담임 목사님보다 강사님을 절대 좋아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그냥 막 목사님 오셨다고 텔레비서만 봤는데 오셨다고 그렇게. 그거는 아무도 없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근데 우리 목사님이야 마음이 바다 같아서 이해는 하시지만 그 속 좁은 목사님은요 놀고 있네 이러고.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는 것을 뭐 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건 더 환영해야 되는데 그건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이 오는 현상은 보면서 성령이 오는 본질을 못 보는 거야. 왜? 신령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육신이 오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는 걸 더 어떻게 해야 돼요? 100번, 10,000번 더 기뻐해야지. 그죠? 바로 그거야. 바로. 그런 영적인 일들을 육신적인 일보다 우리는 더 뭐 하는 사람? 기뻐. 그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주면 병이 낫듯이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역 식구가 아프다. 그러면 식구들이 벌떼같이 가서 뭐 해주자? 기도하자. 왜 낫고 안 낫고를 우리가 책임지려고.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기도. 성경은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할렐루야. 아멘. 뭔 말이 그냥 그 말을 믿고 오는 거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믿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것도 믿는 거야 그냥. 그거 안 낫는 게 우리가 책임질 일이야. 기도하라고 그랬지. 안 낫으면 네가 책임지거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냥 난 단순이야. 여러분이 들어봐도 그죠. 단순이야. 나 오늘 여러분 성령의 받음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선순환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하나 잘하면 나비효과가 생겨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도전을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나비짓 덜어 온 거야. 좋은 나비짓.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하지 않아. 영적인 일이라 그런지. 그래서 한 목사님이요 도전을 받았어. 아, 키는 성령 충만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서점에 가서 성령 충만이 들어간 책은 다 샀어요. 뭐 하려고? 성령 충만 하려고. 성령 충만의 비결, 성령 충만 받는 법,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하여튼 책을 다 사가지고 앉아서 읽었어. 뭐 하려고? 근데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책 읽다가 성령 충만 못 얻었더라. 아,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을 바꿨어. 그래갖고 이제 교인 중에 찾았어. 제일 성령 충만한 교인을.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은 거야. 집사님, 네? 내가 볼 때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이 제일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비법을 물어보려고 그래. 성령 충만이 뭐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이 뭐 목사라고 다 아나. 집사님이 나보다 아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성령 충만이 집사님이 제일 우리 교회에서 충만한 것 같아서 그래. 성령 충만이 뭐요? 그랬더니 그거 쉬운데. 그 쉬운 성령 충만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집사님. 성령 충만이 뭐요? 아 그거 쉬워요. 그게 뭔데? 쉬운데. 아 그게 뭔데?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뭐냐니까 성령 충만이야. 이게 알 듯 모를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왜?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영적인 일이라. 나는 여러분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다. 그거는 뭐다? 체험이다.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그거 쉬운데. 그게 뭔데? 술 취해버리는 거요. 그래. 술 취하는 게 뭐냐? 술을 취해버리는 거요. 그러면 뭐요? 술을 마셔버리는 거요. 감당 못하게. 아, 성령은 채워 넣는 거요. 내 삶에 가득! 근데 어떤 그 질량의 법칙이라거나 채워진 곳에는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아요. 비운 곳에 채워지는 겁니다. 아 회개하라는 말이 뭔 말인가 봤더니요 죄를 씻으라는 말도 되고 깨끗하게 하라는 말도 되지만 비워라. 네. 네 마음을 뭐해라. 비워라. 뭐가 채워졌다는 거요. 아니지. 세상 것이. 세상 것이 꽉 차니 하늘의 것이 올 수가 없어. 그걸 싹 비우면 뭘로 채워져. 성령의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춰서 세상 것 또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자 그럼 봅시다. 본질이 있으면 현상이 오는데 현상이 있으면 본질이 안 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 것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야. 그것이 비결이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셔서 그 비워진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축복으로 주님이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하나 소개해 준다면 더 야물딱시럽게 시작! 성령 충만! 더 야물딱시럽게 시작! 성령 충만! 더 야물딱시럽게 시작! 성령